안녕하세요. 중팡님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릴 건데요. 바로 넋이적기 2편입니다. 아니 3편이었나? 아, 3편입니다. 2편 3편이에요. 자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죠? 어디 중 이렇게 적으셨죠? 그 다음은요 이렇게 적으셨죠? 그리고 하적기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거를 이렇게 접고, 그리고 요거를 여기 이렇게 접고, 요렇게 핫적기처럼, 핫적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름모 같은 게 되도록 접으세요. 이렇게 마름모 같죠? 장난이고요. 자, 중간이고요. 그 다음, 이거를 뿔모양 같이 이렇게 접으세요. 뿔모양 같이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바로 어떻게다? 이렇게요. 그리고 반대쪽 것도 이렇게 접어주시게 되면은 됩니다. 그럼 뒤집으면 넋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등지러미 접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접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여기 삼각형을 접은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요거를 이렇게 합니다. 둥글게요. 둥글게. 자,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했어요. 아까 방금 전에. 그냥 일단 요 밑에 것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럼 넋이가 완성되거든요. 거의 다 완성했어요. 넋이가 좀 넓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반대쪽 거랑 똑같이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넙치가 이렇게 완성돼요. 넙치 눈이 좀 삐뚤어졌네요. 넙치가 완성됩니다. 넙치 완성입니다. 그리고 꼬리 쪽이 좀 리얼하도록 표현을 해줄게요. 잠시만요. 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꼬리 쪽 반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은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좀 넙치 꼬리가 조금 리얼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죠. 그럼 안녕.